자, 순식간에 10시 32분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역시 다시 하락입니다. 아침에 주가가 위로 올라갔었죠. 위로 올라갔다가 양쪽 시장이 둘 다 밑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얘가 5일선 아래 오버바디가 나와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때마다 여전히 5일선이 저항이 될까 좋기 때문에 매도 쪽에 있는 것이죠. 이미 지금의 장은 우리가 하락 추세 속에 있다는 말씀은 누누이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게 뭐 지금 여기 와서 하락 추세가 아니라 이미 얘는 작년 9월달 이후에 하락 추세가 되면서 밑으로 꺾었다는 거죠. 얘가 우리한테 상승 추세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면은 얘는 이 빨간 트레인이, 빨간 열차가 이 레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얘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것에 따라서 들어주는 반등 사이클은 오늘처럼 계속 시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미가 없는 이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 전략을 구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올라갈 때 나는 현금을 챙겨서 이미 우리가 1월달입니다. 벌써 이 1월달에 얘가 잘못하면 깡통 나와요. 또 여기 뭐 중국보다 나빠요 그러면서 특히 여기는 50% 이상 그리고 신용 무조건 없어야 된다.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장은 과다 이격 때문에 빠진 것에 따라서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PC를 보면 어떤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간 둔화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인플레가 정점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인될 것이 뒤에 있다는 거죠. 바로 7월 13일, 14일 날 CPI가 하고 PPI가 아직도 다가오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섣불리 인플레이션이 고점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요거 WTI 요 부분인데 요건 다소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얘가 여 위에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 밑창으로 깨고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죠. 그죠? 요건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유가가 완전하게 꼭지를 치려면 이렇게 트는 게 아니라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요 날도 보시고 요 날도 보면 20이 이렇게 쌍봉이 물처럼 꺾어졌지만 여기 안 깨면서 올라갔잖아요. 얘도 더 올라간다면 지금 내리고 오는 건 좋은데 얘가 여기 밑에 있는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얘는 아직은 왔다 갔다 하는 혼조 구간으로 보셔야 되지 얘가 완전 꺾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얘가 꺾어지는 현상들은 그나마 인플레이션으로 봤을 땐 다행스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가 꺾어져 내갈 때 이게 경기 둔화 때문에 꺾인다면 지금 얘는 그러니까 하나는 잡았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걸 잡았지만 결국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공적적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원달러 환율 요걸 좀 보셔야 됩니다. 요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장중에 1300원대도 어제 돌파했는데 오늘 다소 내려가고 있는데 역시 얘도 똑같아요. 환율이 완전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주려면 어떤 저점대를 이탈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와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환율 내려왔을 때 여기서 어떤 매수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평균 낙가를 여기다 잡고 평균 낙가 여기다 잡고 여기서부터 매수라는 말씀 드렸었죠. 얘가 외국에서 직선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내려와도 직선 코스일 때는 얘는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또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들도 위에서부터는 약간 1300원대에서 꺾이는 모습을 주지만 아직 얘는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고요. 다만 그나마 지금 현재 조 바이든이 사우디 가죠. 그리고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사우디 가는 것 때문에 내려가는 것보다도 물론 또 얘가 증산 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보다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지만 또다시 다른 악재 경기 침체는 악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좋아지려면 금리가 싸지든지 근데 금리 올라가잖아요. 아니 경기가 좋아지든지 경기 나쁘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닌 거죠. 그냥 많이 빠지면 빠진 것 때문에 뜨는 것 외에는 지금 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렇게 지나고 노니 이렇게 그런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장이 안 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 여러분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했죠. 그때 여러분들이 제 편이 돼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얘도 이거 올라갈 때 오바디 나오면 이게 어제였어. 어제가 맥점이었죠. 얘가 이게 오바디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리스크를 더 줄여야 된다. 이게 올라가도 이게 가짜다. 왜 바디 그러니까 이건 가짜라고 했죠. 결국 얘가 위에서부터 밑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얘는 20선이 쌍바닥을 줘야 5일선이 아닙니다. 20선이 쌍바닥을 줘야
이 빨간 선이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쌍마등을 줘야 얘가 소위 C타입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얘가 바닥을 찔러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C타입의 모습이 나온다는 점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장이 위로 움직이더라도 아직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이제 이럴 때 조정받을 때 -3% 이내 조정받는 것들, 얘들은 -3% 이내 조정받죠. 조선주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거, 이런 종목들은 -3% 이내에서 조정이죠. 이런 것들은 하단에서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이내입니다. -3% 이내에 내려와야 얘가 의미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움직이는 종목을 보면 그 외에 약간 좀 가벼운 종목 공단들, 그죠? 아,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왔던 거, 아니면 가격이 좀 싼 것들, 이런 종목들이 좀 밑에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아자강이 다시 올라가네요. 요거 밑으로 갈 땐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세아자강. 요거 밑에 240. 그죠? 하단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항공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죠? 그죠? 오늘 보면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스원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실적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일부 건설 종목군단들, 이런 것 종목군들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먼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심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죠? 아,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역시 부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역시 아직은 불안정하니까 종목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무리하면서 매매를 구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조금만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대신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보세요. 여기 저희 보면 이게 매도 신호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코드도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순간에 아침에 12만원,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얘가 25만원, 지금은 30만원 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락장에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여기 위에서부터 매도 신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쫙 매도가. 이게 아니어도요. 여기 얘는 60 하방 엠파동 실패형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는 오늘 모양으로 보면 얘가 가장 모양이 나쁜 엠파동 실패형. 여기 있잖아요. 번개 차트 이거 무료 버전도 있거든요. 무료 버전 쓸 거 보시죠.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된 얘가 주가가 오늘 플러스를 줬다가 밑으로 마이너스 내려올 때 바로 이런 엠파동 실패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 오늘 내려갈 때 얼마까지 내려갈래? 얘가 포키징해서 너 얼마까지 내려갈래? 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지금 오늘 찍는 가격대를 보면 난 오늘 내려갈 때 305.95면 바닥이야. 그러니까 얘가 305.50에서 찍고 얘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요. 얘가 305, 얘가 포키징 나옵니다. 300, 이 포키징 다 나와있죠. 여기다가 이게 지금 더블 클로즈 하고 있는 것 부분들입니다. 305.95. 얘가 오늘 목표치야. 그러니까 얘 아래 내려가면 오늘은 약간 과매도 구간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매도 구간이 있다는, 오늘 내려갈 때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이지, 얘가 뭐 이 전체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어쨌든 얘가 이거 되는 것과 들어주고 있죠. 얘는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60.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 포키싱 여기 있구나. 여기 이제 여긴 또 투면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대신 오늘 올라갈 땐 여전히 매도 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도 벌 수 있는 전천후가 돼줘야 내가 매매가 됩니다. 인버스를 하시던지 선물 하시던지 옵션 하시던지 모든 간에 내가 내려갈 때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알람 꼭 해놓으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